어떤 작품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선악과나무라고 합니다. 선악과. 그래서 진주가 4,200개 들어가 있고 비치가 3,800개가 들어가 잠깐만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선생님. 이게 진짜 진주인 거예요? 네, 흑진주하고 흰진주입니다. 아, 여기 보이시는 이런 네. 것들이 다 진주래요. 진주가 4,200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돌덩어리인데 이걸 예. 잘라서 뒤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머. 땅속에 있을 때는 1억 년 이상 이게 성장이 된 1억 년 네. 그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반짝반짝 항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으로 이렇게 항수정이 탄생이 된 겁니다. 항수정입니다.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이거 4억 7천 6억 아, 7천 4억 7천 자 과연 4억 7천 우와 우와 그냥 우와 자 뒤에 또 엄청난 작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병서 씨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스케일이 너무 웅장해요. 어떤 작품인가요? 여기에서는 바다를 경작해서 진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진주가 4,200개 들어가 있습니다. 4,200개. 여기 싸기로 만든 저 비치는 최상급의 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치 보석 네. 비치. 그래서 저 비치 하나가 30만원씩 갑니다. 아, 대당 30만원? 네. 야, 그러니까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면 청소하다가 뭐 한 두세 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큰일 납니다. 네. 가격, 김병서 씨. 저는 7억 부르겠습니다. 7억. 7억이요? 네. 가격이 정확히 맞추면 저희가 선물로. 10억. 8억 7천. 8억 7천. 12억. 네. 9억 5천. 갑니다. 10억. 자, 정답이 있을까요? 자, 과연? 정답 맞추면 바로.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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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내가 입은 모습과. 그래서 여기 진주의 최고 큰 거에 고가는 한 개 600만 원씩 나옵니다. 대당 600만 원. 반지 보이시죠? 네. 이건 진주 반지, 오팔 반지, 사파이어 반지. 사파이어. 예, 여기 수정 반지들이 같이 이제 곁들여져서. 여기 보시면 귀걸이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반지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와, 아 저는 그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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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괜찮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가시세요, 이럴 줄 알고. 오, 망대지면 혹시 네. 평생 이래도 이거 못 갚아요. 죄송해요. 슬프네요. 억소리 난 가격 팔아!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옆에 있는 작품이 이거는 가장 고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판왕. 네, 끝판왕. 그 느낌이 납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설도화 그래서 겨울 작품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고 새가 울던 그곳은 반대 웃고 이제 몇 개 남은 열매 씨앗만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서 아이고,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풍경을 보시면 돼요. 우측에 보면 지금 이 머리 티아라 왕관 여긴 있죠? 티아라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는 합쳐서 한 1억이 나옵니다. 합쳐서 자, 자 여성분들 중에 한 분만 1억이 넘는 티아라를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저는 어떨까요? 현희 씨는 지금 쓴 게 제일 잘 어울려요. 지은 양 한번 나와보세요, 지은 양. 자, 이거 5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게 가장 시가가 가장 비싼 거라고 하는데. 오!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7억! 7억! 이렇게 해서 총합이 50억입니다. 50억.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정말 좋은데. 도대체 이 어려운 작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좋긴 하셨다고 하셨죠, 그죠? 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이걸 보면 기쁨을 느끼게 하고 싶고 또 제가 고향에서 상경해서 이제 이 일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하면 성공보다도 행복해지는 걸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